안녕하세요, 시라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이에요. 제 생일 다음 날인데요. 제가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뭘까요? 오늘 딱 날이 쉬는 날이 돼가지고 제 생일 다음 날을 즐겁게 무슨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장소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 생일 카페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일 카페 고! 좋아요. 첫 번째 카페를 다녀왔는데 제가 딸기라떼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마카롱도 주시고 저의 포토카드 세트 이런 것도 주시더라고요. 짠. 이거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매니저분이랑 스태프분이랑 이렇게 저랑 3명에서 다니고 있는데 3명에서 나눠 먹으라고 마카롱도 3개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짠. 바람에 날리는 시로 어서 오시러. 어서 오시러. 짜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메뉴인데? 팬분께서 메뉴 네. 정하실 때 아, 진짜요? 그 여쭤보시고 아까 딸기라떼를 샀으니까 핫초코를 사볼까요, 이번에? 핫초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쿠키를 넣어요. 다 가지고 싶은데 없어요. 이걸 덧내고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만져본다. 오! 잠깐. 프레임으로 나오나 봐요. 신기해. 눈을 감아버렸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걸어서 한 2분 거리에 제 세 번째 카페가 있습니다. 짠! 제 사진! 아유, 이거 너무 싫은데 어떡해. 얼마나 귀엽지? 세 번째 장소까지 가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카페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차로 왔습니다. 아까 산 딸기라떼를 한번 마셔볼게요. 마카롱도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귀여워서 미안하다. 그래도 먹겠습니다. 저는 차를 내리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뭔가 되게 재밌어요. 신기하고 재밌고 이런 저의 카페가 생기는 것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거를 다행히 쉬는 날이 생겨서 올 수 있는 게 기적 같고 좋습니다. 도착! 헐 대박! 누가 봐도 제 생일 카페. A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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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시멜로 세트 A 있어요. 메뉴 A.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로에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우와, 저에 대한 테스트 해볼게요. 생일. 이거 제가 모르면 세레키와 에이비 형이고요. 맞는데? 아니 어머니 인형이라는 답이 있어요. 일로?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거 맞는데. 귀여워. 떴습니다. 뭐 뽑지? 눈이 마주친 게. 이거. 1등. 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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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1등. 4등. 포토카드. 와. 제가 제 포토카드를 얻었어요. 조금만 뒤로. 뒤로. 길좀 펴주세요. 이제 오늘의 제 생일 카페 투어 마지막 장소를 왔습니다. 여기도 누가 봐도 제 생일 카페라고 써져 있는 것 같네요. 짠. 저 여기도 마음에 들어요. 옷자락에 따뜻한 거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벗고 가볼까요? 이렇게 마지막 카페까지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카페에서 선착 뭐라고 하셨죠? 특장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선착은 아니지만 카페 열어주신 팬분이 여분을 갖고 계셔서 그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어 그냥 통이었어요. 통이었어요. 짠. 여기에 뭘 넣을까요? 카페 이름이란 제 이름인 것 같아요. 마지막 카페에서도 마카롱을 주셨습니다. 마카롱에 제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5개 카페를 다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팬분들 계속 마주치고 계속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엄청 예쁜 카페를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역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2월에 저의 생일 카페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생일 방송입니다.